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 또 경제까지 위축되고 있지만은요, 꽃 피는 계절 5월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한 화원에 나와 있는데요. 격리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원이나 텃밭을 위한 식물 재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생활로 미뤄뒀던 정원이나 텃밭 가꾸기에 나서면서 식물 판매가 늘어난 건데요. 오랜 격리로 기분이 처지고 우울감을 겪게 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요, 이 전쟁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할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텃밭 가꾸기가 유행했고 텃밭 이름을 승리의 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흙과 식물을 만지며 집중하는 시간에는 걱정을 잊게 되고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관련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하는 손님을 위해서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 생태계는 오히려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사슴과 곰 등 야생동물의 출현이 활발해지고 관광객이 끊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운하의 해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선착장에선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에서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에 팬데믹의 교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 봉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동 제한령이 풀리지 않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말 사이 시민들이 해변가에 몰려 사실상 봉쇄가 유명무실화됐고,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뉴욕주도 5월부터 단계적 경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가 제각각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어린이 외출 제한 조치가 지난 주말 풀리는가 하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선 일부 상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확산세가 강한 러시아와 터키, 남미 각국에선 봉쇄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해 미국 해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에어쇼를 펼쳐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 해군 블루엔젤스와 공군의 썬더버드 등 총 12대로 구성된 특수비행팀이 창공을 가르며 고개 비행을 선보였는데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신속 대응팀 등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열린 특별 행사입니다. 이번 에어쇼는 지난 28일 약 1시간가량 뉴욕시와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하늘에서 펼쳐졌는데요. 다만 인파가 몰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5개 티로 남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지난 28일에 개최한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건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범민주 세력이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몇 달째 서로에 대한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코로나 확산과 함께 커지는 미중 갈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We are not happy with that whole situation because we believe it could have been stopped at the source. It could have been stopped quickly and it wouldn't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연일 중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려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이 코로나 위기에 저품질 가짜 진단 키트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발끈해 반박 성명까지 냈습니다. 同道理,对于他现在的这些谎话,对于他现在的这些谬论,
완전히虚构.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28일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합니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책임론에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I think the key to going forward in the context of these issues is transparency. Transparency from China, most certainly. Transparency from all of the key countries across the world who will be part of any review that takes place. 사실 바이러스의 출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중국은 초기 전파 과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말 리원양을 비롯한 우한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에 의한 폐렴이 나타났다고 경고했을 때 왜 그들을 잡아들였는지,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초 우한의 코로나 유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춘제 명절 직전까지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그리고 타이완이 이 병의 전염 위험성을 알렸을 때 중국은 왜 세계보건기구에 인간 대 인간 전염 위험은 없다고 보고했는지 등입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처신도 중국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죠.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3월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들여왔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트위터에 버젓이 올리고,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프랑스의 양로원 직원들이 도망쳐 수용자들을 굶고 병들어 죽게 했다고 주장해 프랑스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적을 무찌르는데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J'espère qu'on arrivera à réconcilier, si je puis dire, auprès de cette initiative commune et la Chine et les États-Unis d'Amérique, parce que c'est au fond de dire la lutte contre le Covid-19, c'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et aucune division, au fond, n'a lieu pour gagner cette bataille.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IMF의 관측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G2로 불리는 양대 슈퍼파워의 충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도 또한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we think a lot about what makes New York, New York. And when we bring it down to just four ideas, money, density, diversity, and creativity, they're all rooted in and felt in the vibrant street life of New York. And that energy of New York's street life is what I find most viscerally absent during this strange and quiet time of sheltering in place, staying at home, social distancing, and quarantine. Use soap and water and wash for at least 20 seconds, or use hand sanitizer. Please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your elbow when you cough or sneeze. The streets are dense, they're diverse, full of creative peopl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crowds, the jostling, people bumping up against strangers and hearing all the languages of the globe. That's typically the experience of moving through the streets of New York. Stand clear of the closing doors, please. New York has a lot of monikers and nicknames. One is famously the city that never sleeps. Yet right now, people are feeling that the city that never sleeps is at least napping. And yet, when you look closer at what it takes to keep this city moving,
and all the people putting their lives on the front lines, whether literally in hospitals or just keeping the subways and buses moving, deliveries coming, and food on the shelves,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not sleeping in New York.